10년간 선교지를 이렇게 다니면서 질병과 가난이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정말 복음의 현실화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항상 고민이었습니다. 이들 인파워의 비전 슬로건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이 인파워 원, 인파워 빌리지거든요. 스스로 소망하지 못하는, 희망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속한 커뮤니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루안다에서 한 과부협회를 만났는데 그때 한 여인이 비누를 제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기금도 마련하고 직접 팔고 그리고 HIV 환자들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 험한 곳에서 그분들이 하는 거를 보고 정말 놀랬고 이런 사람들이 많겠구나, 이런 사람을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깨달음. 특히 아마존 지역에 있는 신학교에서의 사역이 많이 기억에 남는데요. 인디오 신학생들을 처음 만났을 때 들었던 생각은 이 학생들이 영적인 훈련도 받고 또 본인들이 마을로 돌아갔을 때 그 마을의 주역이 되어서 리더로서 마을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말은 들었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어떤 도구와 방법들을 통해서 그것을 이룰 수 있을지 그런 학생들과 함께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실질적인 문제들 3년 반 동안이나 기도하고 있었던 그런 식수 문제 또 전기가 없는 지역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주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리더로서의 소명이 다시 회복되고 그것들을 다시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하지만 되게 기쁘고 지금 너무 기분 좋다고 지금. 앞으로의 계획은 정말 곳곳에 많은 분들이 지금 소외되고 또 길을 잃었던 사람들이 힘을 얻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큰 교육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약간의 기술을 배우고 또 코치를 받아서 청년들이 일어나고 또 엄마들이 일어나고 또 아이들이 처음부터 자기네 소망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잘 세워지고 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한두 명이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곳곳에 있는 우리 전문인들, 교육들, 또 청년들이 같이 파트너를 하면서 정말 인파워링 될 때 그들이 인파워링 될 때 우리가 같이 인파워링 되고 작은 자라도 우리와 같이 동력자가 되는